윤택 씨도 뭐 경험한 거 있어요? 아니, 저는 뭐 물론 오디오를 들은 적도 있긴 있는데 그 지역이 그 예전에 이제 일제 시대 때 강점기 때 학살을 많이 아 그래 그런 데 있어 한이 그런 데 그런 게 있더라고. 저는 이제 촬영 끝나고 같이 이렇게 술을 한잔 했어요. 스태프들이랑 고기 구우면서 자연이나 이렇게 막 숯불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사온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먹다가 이제 화장실이 저쪽 끝이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내가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화장실 가서 하는데 똑똑똑똑한 진짜로 똑똑똑한 진짜로 똑똑똑 두들겨 문을? 응 문을 두들겨 뭐. 그래서 아니, 그래서 윤택사? 어? 윤택사? 일본 말이야. 아 뭐야 무섭게 여자분 장난이었어. 그래서 나는 장난이었어. 야 장난치지 마. 근데 반응이 없이 그냥 있는 거라서 장난 뭐야? 약간 막 헷갈릴 때 윤택상? 와, 시태상? 이름까지 불러. 그러면서 뭐라고 일본어를 했어요. 뭔지 모르겠어. 그럼 윤택상? 이런 얘기를 한 거야. 그래서 갑자기 소름이 확 찌면서 분명히 얘는 장난칠 거라고 생각하고서 문을 확 열었어. 이제 다 입었으니까 확 열었어. 아무도 없어. 야, 고사에 뛰어간 거야? 진짜 전속력으로 막 확인하러 갔죠. 너무 태연하게 이걸 먹고 있는 거야. 그때 소름이 막 찌어. 지금도 공포에 질려 있네. 지금 소름이 막 지치는데. 그러니까. 나 그래서 끝까지 계속 너 장난쳤지? 아니, 그게 아닌데? 그 배경이 일제강점기 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소름 돋는 거예요. 일본 말이 나왔다니까. 아주 뭐.